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묘소와 묘역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8월 15일은 이제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지 50년이 전에 된것 같고 또 광복절이다. 막 이런 것이 있어서 뉴스에 이런 게좀 나왔어요.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를 했다. 그렇죠? 또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했다. 막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만약에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했느냐, 묘소를 참배했느냐, 어느 것이 맞느냐, 둘다 맞느냐, 뭐 이런 문제죠.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했다, 김구 선생 묘소를 참배했다, 어느 게 맞느냐, 둘다 맞느냐라는 그런 문제고요. 그래서 묘역과 묘소, 참고로 보면 유경수 여사 묘역 참배, 김구 선생 묘역 참배가 뉴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다. 묘소 참배란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에 한자로 보면 묘역이다. 묘는 이제 무덤이다. 그렇게 되죠. 역은 지경역이다. 지경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죠? 자, 무덤이라는 것은 없을 막의 흙토다. 그렇죠? 여기에서는 가운데 해입니다. 해가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이게 풀을 얘기하죠. 해가 초원의 풀로 아래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두워진다.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그런 뜻도 되죠. 거기에다가 흙으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 그것이 무덤이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경역은 이제 흙토, 땅의 경계를 한다. 이러고 혹혹이다. 원래는 이것이 나라를 가리키는 어떤 영토를 뜻했다. 그렇죠? 가운데 네모가 이제 어떤 영토다. 사람이 이렇게 창을 들고 이렇게 경계를 서는 것이다. 그것이 땅을 얘기한다. 그러다가 이것이 혹시 하는 혹으로 바뀌면서 땅을 뜻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라국이 됐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흙을 더해서 지경역이 됐다든지 막 이렇게 글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묘역이다. 묘소는 이제 소는 바소, 장소를 얘기한다. 지계호의 독기근이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을 보니 일단 묘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무덤을 얘기하죠. 뇌라는 것은 사람의 무덤이다. 이걸 한자로는 묘라 하고 순우리말로는 뇌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뇌를 세는 단위는 한 장, 두 장, 또한 기, 두 기, 한 자리, 두 자리, 막 이렇게 센다. 그리고 산소란 얘기도 가끔 합니다. 산소는 뇌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뇌를 높여서 산소를 한다. 그리고 뇌가 있는 곳을 또 산소를 한다. 묘소다. 묘소라는 것은 뇌가 있는 곳이다. 막 죽은 사람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그걸 묘소라고 한다. 그리고 또 산소를 높였다. 그렇죠? 아까 앞에서 뇌를 높여서 산소라 하고 산소를 더 높여서 또 묘소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독립운동가인 김구 선생의 묘소는 효창공원에 있다.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역이다. 묘역은 묘소의 경계를 정한 구역이다. 어떤 묘소가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뭔가 어떤 경계가 있을 때 이것을 경계를 정한 구역을 묘역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애국지사 묘역이다. 망월동 묘역이다. 어떤 큰 무덤, 어떤 묘지, 큰 묘지 속에서 특별히 애국지사들만 모아서 이렇게 장소를 따로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또 묘역이라 한다. 이렇게도 되겠죠. 근데 이제 묘역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에 보면 여러 개의 묘소가 모여 있는 장소를 얘기한다. 묘소가 산소, 뇌가 하나만 있는 것은 묘역이라 하지 않고 여러 개의 묘소가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만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무덤을 조성을 해놓고 그 무덤에 관련된 땅을 굉장히 큰 영역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을 때는 그것도 묘역이라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가, 무덤이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개의 묘소가, 모여 있는 것을 이제 묘역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묘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막 이렇게 봉분이나 비석을 세운 곳을 묘지라 하고, 또는, 무덤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묘지라고 하죠. 특히, 많은 공동적인 그런 묘지는, 막, 나라에서 정한 것은 특히 이제 국립묘지가 있다. 이것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 얘기한다. 그래서 묘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아주 공동적인 막 그런 무덤을 가리켜서 또 묘지라고도 한다. 특히 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제 국립묘지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묘소 참배, 묘역 참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배라는 것은 신이나 부처에게 절을 일단 절을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뱃자죠. 참이라는 것은 참여하는 참이에요. 참여할 참인데 나아간다는 뜻이 있고 참배라는 뜻에서는 나아간다 또는 뵙는다. 앞에 나아가서 절하는 것이 말하자면 직접 뵙고 그렇죠. 절하는 것이 참배다. 뭐 이런 경우에는 부처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절에 있는 부처상 앞에 나아가서 직접 뵙고 절을 하는 것이 참배다. 그래서 절이 들어가 있다. 참배란 뜻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영구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관을 얘기한다. 영구나 무덤 또는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비 따위 앞에서 추모의 뜻을 나타낸다. 막꼭 절을 해야 하는 형태를 갖지 않더라도 뭐 묵념을 한다든지 막 기도를 한다든지 막 속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말하자면 절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립묘지를 참배한다. 예전에는 막 신사를 참배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참배라는 뜻에는 기본적으로는 절을 한다. 나아가서 절을 한다는 뜻이 원래는 기본이다. 자, 제가 국립서울현충원 이걸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 묘역들이 현성돼 있어요. 장병묘역이다. 경찰관 묘역이다. 그렇죠? 장병묘역이 또 있고 그리고 장군 뭐 제1묘역이다. 뭐 이런 구분을 지어 가지고 그렇죠? 묘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보면 이제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 묘소다. 이승만 대통령 묘역이가 아니고 묘소다. 김대중 대통령 묘소다. 김영삼 대통령 묘소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묘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국립서울현충원의 전체적인 이제 관리는 묘역이 있다. 임정묘역이 있고, 장군묘역이 있고, 장병묘역이 있고, 경찰관묘역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들은 누구누구 대통령 묘소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대통령 묘역이라고 하지 않고 묘소라고 했다. 이것은 이제 무덤이 한개 또는 이제 부부이므로 두개 정도만 있는 것이죠. 어떤 이러한 묘역이라는 것은 큰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해놓은 것은 이제 묘역이라고. 이제 여러 많은 이제 말하자면 묘소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걸 전체를 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국립묘지라고 했죠. 그래서 묘지다 이렇게 되겠어요. 효창공원을 보니까 백범 김구 묘역이라고 여기에서 돼 있어요. 묘역이라고. 그리고 삼이사 묘역이다. 삼이사 묘역이 있고 그리고 임정요인 묘역이 있다. 김구 선생의 묘역에는 김구 선생 묘소 하나밖에 없지만은 묘역이란 표현으로 돼 있어요. 삼이사 묘역은 물론 막세 분, 네분 이렇게 돼 있죠. 또 임정 요인은 또 여러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있는 모신 곳도 묘역이라 돼 있고 백범 혼자만 모신 곳도 일단 묘역이라 돼 있다. 여기는 좀 말하자면 공간이 좀 특별히 좀 커서 그렇지 않느냐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 보면 여기에 상당히 말하자면 어느 정도 말하자면 지역을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보니까 국가보존 묘지로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는 묘지라고 하지 않고 묘역이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오는 이제 우리가 묘지를 참배한다는 것과 우리가 국립묘지 참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국립묘지라는 전체 큰땅 앞에 가서 이렇게 참배하는 그런 것보다도 국립묘지 안에 가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현충탑이라든지 또는 또 특별히 누구누구의 어떤 묘소를 이렇게 가고 묵념을 하고 참배하는 막 그걸 통틀어서 그냥 참배한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묘역을 참배한다, 묘소를 참배한다. 묘소를 참배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참배하는 의식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괜찮다. 그러면 묘역을 참배한다. 예를 들어서 국립묘지에 장군 묘역을 참배한다 하면 장군 묘역이란 걸 전체를 두고 이렇게 뭔가 참배하느냐? 아니면 그 장군 묘역 안에 있는 특정한 장군을
내 무덤을 가서 참배하느냐, 또는 몇몇 장군만 참배하느냐, 이런 게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참배라는, 묘역 참배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은 장군 묘역 안에 있는 누구누구 장군의 묘소만 참배했다. 그럴 경우에는 장군 묘역을 찾아가서 누구누구 장군의 묘소에 참배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 묘역과 묘소를 말하자면 글자 그대로 좀 새겨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 묘역은 묘소를 높인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묘역은 묘소를 사실은 높인 말은 아니다. 그렇죠? 앞에서 봤듯이 묘역은 묘소의 경계를 정한 구역이고 묘소는 산소를 높인 말이다. 그래서 묘역이 묘소를 높인 말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봤지만 현충원에 가면 누구누구 대통령 묘역이 아니라 누구누구 대통령 묘소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대통령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할때 묘역이라고 하면 좀더 높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낱말 뜻으로 보면 높인 말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오늘 몇 가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묘소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글쎄요. 뭐, 박정희 대통령 묘소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묘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묘소로 표기가 되어 있다. 네. 김구 선생은 아까 앞에서 봤지만, 묘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전체 그 무덤이 있는 곳은. 노무현 대통령도 묘역으로 돼 있다. 그리고 국가 보존 묘지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9 민주 묘지도 이것은 묘지로 돼 있다. 그리고 국립 묘역으로 관리가 된다. 묘역으로 관리되는데 묘지다. 예. 그리고 5.18 민주 묘지다. 이것도 국립 묘역으로 관리가 돼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 표현이 묘소, 묘역, 묘지가 이제 다 나옵니다. 여기에 가서 참배를 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묘소이므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 같이 있으므로 묘소이므로 묘소를 참배했다라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무덤만 있고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느냐? 주위에 이렇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죠. 그러면 무덤에 가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절을 할 수도 있고 뭐 참배할 수도 있고 무덤 주위에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묘역 참배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묘소 참배하고 묘역을 둘러보았다. 여기에서는 묘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묘소 주위를 일단 묘역으로 본다면 묘역을 둘러보았다. 또는 묘역에 가서 묘소를 참배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구 선생의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공식 명칭이 묘역이다. 그러면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배했다.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되고 막 여기저기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김구 선생의 무덤 바로 앞에 가서 참배할 때는 묘소를 참배했다라고 표현하는 게더 정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구 선생의 묘역에 들러서 묘소를 참배했다. 그것이 좀더 정확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이 자체가 묘역이므로 전체적으로 묘역을 참배했다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는 묘역이고 묘지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표현이 맞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보존 묘지이므로 묘지를 참배했다가도 되겠죠. 틀린 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시신이 묻힌 그곳에 가면 묘소를 참배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 묘역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꾸며놓은 게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참배했다 해서 묘역 참배로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세 가지 다 써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가장 정확하게 쓰기로는 제 생각에는 묘소 앞에 가서 참배한 경우는 묘소 참배가 더 정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4.19 민주 묘지를 갔다. 그때도 묘지이므로 묘지 참배. 그렇죠. 4.19 묘지 참배했다. 또는 국립 묘역이므로 묘역을 참배했다. 왜냐하면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묘역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가서 이민4.19 묘지 안에 특별히 누구
그 사람을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한 경우에는 그 개인을 대상으로 갔다. 그런 경우에는 누구누 민주묘지 또는 민주묘역에 가서 누구누구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 참배 목적이 아니고 전체를 둘러보기 위해서 그리고 참배하기 위해서 갔다 하면 묘지 참배, 묘역 참배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5.18 민주묘지도 마찬가지죠.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또는 묘역을 참배했다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서 참배의 기분으로 갔다면 그렇지만 그 안에 또 특히 누구의 묘소를 참배할 목적으로 갔으면 5.18 민주묘지에 가서 누구누구의 묘소를 참배했다 막 이렇게 표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왜이 말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대체로 요번에 나온 매스컴에서는 유경수 여사 묘소를 참배했다 하지 않고 묘역을 참배했다라고 나왔다. 그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말하자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 산소에서 참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묵념을 한다든지 그 주위의 경관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런 개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묘역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묘소를 참배했다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매스컴에서 유경수 사 묘역을 참배했다. 묘역을 어떻게 참배했느냐. 묘역 무덤과 그 주위를 전체를 보고 이렇게 참배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묘소를 참배하고 묘역을 둘러보았다. 이런 표현이 좀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묘지, 묘역, 그리고 묘소와 더불어 참배라는 낱말이 이렇게 각각 붙을 때 정말 가장 정확한 표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